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POV 모드로 제가 사진을 찍는 모습을 촬영할 때 어떻게 찍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일단 사용하는 액션캠은 두 가지고요. 이거 하나는 인스타 360 에이스 프로, 이건 인스타 360 1X2인데 보통은 바디에는 1X2를 거치를 하고 촬영을 합니다. 프로를 거치하고 촬영을 해봤더니 화각이 조금 작더라고요. 그래갖고 항상 뭔가 그 아쉬운 면들이 있었는데 인스타360 1X2 같은 경우는 화각은 되게 넓지만 이 에이스 프로보다는 조금 아쉬운 화질이라든지 좀 그런 것들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POV 모드에서 중요한 거는 뭐 화질보다는 그냥 내가 어떤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촬영을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게 판단돼서,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 같은 경우는 카메라 위에 하슈에 거치해서 촬영하는 용도로 많이 쓰고, 그리고 인스타360 1X2 같은 경우는 제 바디에 결합을 해놨습니다. 바디에 달 때는 몇 가지 옵션이 좀 있는데, 일단 가방을 메고 다닐 경우에는 크로스백이나 이제 백팩에 이제 그 가방끈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멜수 있는 마운트 하나랑, 이거는 옷이든 크로스백이든 어디든 거치할 수 있는 클립형 이제 마운트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주로 쓰냐면, 이게 그 마그네틱 마운트 세트인데 이거를 이렇게 거치하고 이렇게 세팅을 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뭐 요렇게 쓰기도 하고, 아니면 보통은 액션캠은 360 카메라를 마운트 하기 때문에 요렇게 주로 갖고 다닙니다. 요런 식으로. 그럼 이거를 어떻게 결합하냐면, 이제 이 가방끈 있잖아요, 가방끈. 이제 가방끈에다가 요렇게 해서 메고 다니면 됩니다. 이게 조금 불편한 게 사실 고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실 가방을 좀 무겁게 갖고 다니면 끈이 팽팽해지잖아요. 그 상태에서 갖고 다니면 문제가 따로 없는데, 근데 가방을 가볍게 하고 다니면 이게 좀 자기 맘대로 위치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별로 안 쓰는 제품이고, 두 번째 클립형으로 돼 있는 마운트인데 어디다 집어놔도 이렇게 단단하게 물어갖고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여기 똑같이 그냥 마그네틱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리뷰를 하는 도중에 이 제품이 좀 약해요. 그래갖고 이게 원래 여기도 이 부분도 한쪽이 보시면 이 부분도 부러져 있어요. 근데 이제 마침 방금 부러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잘안 보이네. 이 부분도 어쨌든 부러져가지고 이건 이제 버려야 될것 같아요. 그냥 기본형 클립도 이렇게 제가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거는 마그네틱이 있는 대신 이거는 마그네틱이 없고 요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보통은 가방에다가 많이 클립을 하고 다니는데, 그냥 옷에다가 한번 보여드리면 요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주머니가 있으면 그냥 주머니에다가 요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옷에다 하면 이것도 똑같이 좀 떨어지는데, 가방에다 크로스백 같은 데다가 하면 되게 좋더라고요. 웬만하면 이걸로 촬영을 다 하고 있어요. 방금 부러진 거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 딱 봐도 약해 보여가지고 그냥 집에 갖고 있다가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하고 꺼낸 찰나에 또 부러진 거라, 저 제품은 굳이 추천은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가지고 온 거는 바디용 마운트인데, 이거는 이제 약간 옷 위에다가 입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자, 이게 이렇게 착용한 모습인데 이게 좀 사실 보기가 썩 좋지는 않아요. 셔츠를 입어서 그나마 괜찮은데 티셔츠 입으면 너무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옆에서 봤을 땐 요런 느낌이고 위에는 그냥 뭐 하네스 한 느낌입니다. POV 모드 촬영할 때 제일 이쁘게 나오기는 하는데 흉해가지고 잘안 쓰는 제품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촬영하는 거를 둘러보다가 이렇게 마그네틱으로 되어 있는 제품을 보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사봤는데 이게 약간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좋은 거 같은데 좋지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이게 목걸이 형식으로 되어 있고, 이제 이거를 좀 깔끔하게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붙여서 쓰는 겁니다. 이게 지금 셔츠 같이 딱 달라붙는 옷들에게는 괜찮은데, 이제 티셔츠 같은 거는 이게 이렇게 늘어져요. 옆에서 보면 살짝 얘네가 조금씩 각도가 떨어져요. 이걸 아무리 올려놔도 각도가 옷 때문에, 옷이 이렇게 처지기 때문에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 같은 경우는 자석이 굉장히 세서 생각보다 잘 안 떨어져요. 이걸 정말 세게 잡지 않은 이상, 세게 떨어뜨리지 않는 이상은 그냥 웬만한 걸어다니는 상태에서는 떨어질 것 같지 않고, 뭐 뛰면은 조금 뭐 떨어질 수 있겠지만 지금 소리 들리시죠? 되게 굉장히 셉니다. 제가 POV 모드를 쓸 때 사용하는 악세사리들을 한번 소개시켜봐드렸는데, 저도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심플한 게 제일 좋더라고요. 지금 저도 헤드 마운트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너무 불편해갖고 안 써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매달고 다니면 되는데, 촬영만을 위한 목적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헤드 마운트는 한 번도 야외에서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방금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헤드 마운트가 하나 있고, 찍찍이로 된 마운트가 하나 있고요, 체스처 마운트, 이제 자석으로 된 체스처 마운트인데 이것도 또한 역시 이제 자석으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어디다 붙여 놓기도 조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클립형 마운트,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장비는 자석형 마운트랑 클립형 마운트, 요 두 개만 있으면 웬만하면 몸에 거치하고 촬영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제가 또 어떤 물건을 지르게 되면 그 물건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